네, 일단 평균 득점에서는 KB아랑이 근소하게 앞서 있는데요. 이 야투 성공률, 삼성생명이 40.4%의 두 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석점슛은 근소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예. 그런 경기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관전 포인트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KB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가 28일 도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KB하나은행은 올 시즌 2승 5패를 기록 중인데요. 시즌 출발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파커, 신지현, 김단비, 백지은 등 여러 선수들이 활약 중이지만 수비와 리바운드 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KB하나은행은 올 시즌 리그 최하위 신한은행전을 제외하면 승리가 없습니다. 신한은행 상대로 거둔 2승이 전부인데요. 따라서 중위권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번 삼성생명전이 중요합니다. 지난 15일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KB하나은행이 삼성생명에게 17점 차로 대패했습니다. 장기인 외곽 슛이 터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데요.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최근 부진한 강희슬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강희슬은 지난 두 경기 석점슛 11개를 시도해 단 한 개에 그쳤습니다. 반면 삼성생명은 지난 3경기 2승 1패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WKB의 한 경기 최다 스틸 기록을 달성했고 탄탄한 수비와 이를 속공으로 이어가는 팀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 원정에서 첫 승리에 도전합니다. 삼성생명은 홈에서 3승 1패로 성적이 좋지만 원정에서는 0승 2패에 그치고 있는데요. 중위권 싸움을 위해서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리그 1, 2위는 우리은행과 KB스타즈가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3위 싸움이 본격화될 듯 싶은데요. 과연 KB하나은행과 삼성생명 중 중위권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팀은 누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중계 예고도 알려드리겠습니다. KB하나은행과 삼성생명의 맞대결 11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 50분부터 스포티비2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